네. 자, 이번에는 2절을 한번 가볼게요. 자, 맨 앞에 첫 번째 마디 다시 점검을 해보면, 자, 이 부분. 자, 여기까지 이제 해결을 하고요. 자, 이제 여기 C 코드에 G 베이스 B. 자, 여기 이제 두 번째 마디. 엄지, 엄지.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.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2, 0, 3은 2번과 새끼손가락으로. 자, 두 번째 마디 연결해보면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,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가볼게요. 자, 왼손에 A-7이네요. 코드 딱 보니까. 엄지, 엄지, 딴다. 그래서 소스포네요. 이렇게 따다 둔둔따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고요. 자, 요 부분 또 이제 여기 살펴볼게요. 이렇게 여기만 먼저 살펴볼게요. 앞부분. 자, 1에 엄지를 저는 올려서 1을 누르고요. 이렇게 두 개 1과 2를 잡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서 3, 0, 1, 0 이렇게 연결되게. 그 다음에 여기 3 혼자 있으니까 3 하나 누르고, 그 다음 이제 뭐 C 서스포 C인데요. 자, 한번 살펴봅시다. 자, C 코드를 잡고 여기서 2번 손가락은 빼도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2번 누르는 게 아예 안 나오니까. 그래서 2번 빼서 1과 3으로 잡는데, 요 1, 1 두 줄을 아래로, 아래 이렇게 두 개 해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죠. 자, 요 부분 다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요게 맨 앞에 부분 빼고,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보면 너무 넘어가 볼게요. 딱 보시고, 자, 여기 네, F 메이저 7 잡네요. 그래서 여기 왼손을 3만 일단 누를게요. 3 누르고 엄지로 쳐주고 0 치다음에 왼손으로 해머링. 자, 여기 이온줄 있으니까 여기 해머링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연주가 되는 건데요. 손가락이 맨 마지막에 있는 3을 눌러주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그 다음 마디 왼손엔 아무것도 없이 0, 0 친 다음에 3에서 3을 5를 3, 3을 한 손가락으로 두 줄 눌러서 그 다음 돌아오면서 이렇게 한, 둘, 따다 이런 박자로 해주시면 돼요. 하나, 둘, 따, 따, 쿵. 여기까지. 그리고 요 두 마디 한번 합쳐볼게요. 요 두 마디. 넷. 네. 그 다음 왼손 1만 잡고. 지금 요 부분 방금 해결했습니다. 1만 잡고. 3 추가해서. 자,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도 엄지를 올릴게요. 여기 E 나오는 부분 엄지 올려서 이렇게. 여기도 해머링을 해주면 좋겠죠? 자,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한 줄을 다 연주해보면, 넷. 자, 그 다음 넘어갈게요. 지나간 것은,
자, C 코드인데 네, 2번 손가락 빼고 네, 그 다음 앞에 부분이랑 똑같네요. 자, 엄지 올려서 여기서는 1번 손가락으로 풀링을 이 자리에서는 아이고 풀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풀링 그래서 풀링 근데 아니면 일부러 쳐줘도 1번 프렛에서 풀링 좀 어려우니까 여기는 해머링 풀링 0을 먼저 치고 1 치고 왼손이 풀링 세 번째 마디 해보면 하나 둘 이런 박자예요. 하나 둘 따단. 자, 그 다음 마디 넘어갈게요. 자, 여기 네, 요 새끼손가락으로 3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네요. 여기가 좀 어렵네요. 해주시고요. 자, 또 넘어가 볼게요. 다시 또 똑같네요. 오, 여기도 어려워. 제가 봤을 때는 눈 눈이나게 1번 여기는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보니까 이건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게 훨씬 이쁜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. 자, 여기서는 갑자기 박자가 당겨지죠? 딴, 아이고.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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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땄다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E 마이너 잡고. 자리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는 하고 마지막은 3만 남겨서 그다음에 이제 스트로크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. 여기 한번 다시 살펴보면 자, 2와 3만 잡으면 돼요. 2와 3. 그러면은 A 코드 잡은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 빼고 새끼손가락이 여기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완성을 해보세요.